세상의 거짓말에 웃으며 답하다. 제일 짱 정치. 경제를 묻다. 한국민주주의의 디폴트. 한국민주주의는 크게 1기와 2기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기는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박정희 대통령을 거쳐 산업혁명을 달성하는 1987년까지를 1기라고 볼 수 있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버리고 독재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주장이 저로서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이전 시기에 보통의 한국 사람들이라면 민주주의가 뭔지조차 잘 몰랐을 겁니다. 조선 왕조의 가혹한 지배를 500년이나 받았고 바로 더 잔혹한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해방 직후는 농촌 공동체 사회주의적 사고가 만연했던 시기입니다. 당시 헌법의 경제 조항들에도 사회주의적 성격이 농후했습니다. 1948년에 만들어진 제헌 헌법은 주요 기업들을 국유화하고 무역도 국가 무역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헌법에 경제 자유를 삽입하면서 소위 서구형 시장 경제 민주주의 국가가 된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혼란스런 정치 과정 속에서 그나마 민주주의를 심었기에 지금의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독재를 했다고는 하지만 후진국 독재자 중에 스스로 하야한 사람도 찾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진영에 속하고 민주적 가치를 지키며 자유로운 경제체제를 유지했던 바탕 위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 경제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박정희의 개발 독재도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측면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박정희 시대에는 무엇보다 경제성장을 통해 중산층을 만들어내고 이들은 서서히 한국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세력들이 되어갔습니다. 박정희의 가혹한 개발 독재 속에서 민주주의가 무럭무럭 자라나는 역설이랄까, 역사의 모순이 바로 한국의 현대사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에서 시작한 일기의 후반기에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때는 민주주의가 성숙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제와 현대적인 국가 시스템이 그나마 자리를 잡아갔다고 이 시기의 의미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발 경제 시스템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 국가 행정 시스템이 지금 같은 형태로 성숙하기는 어렵지 않았겠느냐고 생각해 봅니다. 소위 1987년 6월 항쟁으로 본격적인 2기 민주주의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1987년 6월 항쟁 때 넥타이를 맨 회사원들을 포함한 시민들이 대거 길거리로 나와 우리가 직접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게 해달라며 보다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를 감행했습니다. 서구형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가 심플하게 표현된 시민혁명이었습니다. 87년 6월 항쟁은 결과적으로 아시아에서는 거의 유일한 시민혁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산업혁명과 민주혁명을 모두 이루어내는 유일한 아시아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987년 우렁찬 포유와 함께 시작한 민주주의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인민주의적 속성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인민주의는 인민의 의지라는 이름으로 자유에 대한 구속이 정당화되고 타인의 경제적 자유에 대한 침해가 정당화되는 그런 체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포퓰리즘적 특성을 갖는 대중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오쩌둥주의라든가 페로니즘, 차베스주의 같은 것들이 바로 인민주의적 속성을 보여주는 정치체제들입니다. 정치학 이론들은 포퓰리즘을 인민주의와 애써 구분짓고 있지만 포퓰리즘이 점차 제도화되기 시작하면 필시 인민주의적 정치 행태를 띠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인민의 의지를 체화했다는 1인 독재자를 용인하게 되는 인민 독재로 흘러가게 됩니다. 인민 독재는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며 이란성 쌍둥이와도 같은 것입니다. 히틀러의 나치즘이나 스탈린주의, 마오쩌둥주의, 김일성주의 등이 그런 독재체제의 쌍둥이들입니다. 2기 민주주의가 점차 대중민주주의로 변질해간 극단적인 형태가 노무현 정권이었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참여민주주의를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참여라는 말 속에는 쉽게 규정할 수는 없지만 적지 않은 인민주의적 속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의 분립 위에서 각자의 자유권이 존중되는 서구형 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의 지도자가 선출되고
인민의 의견이 그를 통해 집단적으로 관철되는 전체주의적 속성을 띈 동구형 민주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나치즘, 파시즘이 스탈린주의와 김일성주의와 크게 다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체주의라는 측면에서는 쌍둥이들입니다.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하이에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치즘과 파시즘의 발현은 그 이전의 사회주의적 경향에 반대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사회주의적 경향에 필연적 결과였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은 드물다. 인간 속에 내재한 대중독재적 속성, 집단주의적 속성이 정치제도로 드러나게 되면 열광하는 군중을 낳게 되고 전체주의적 정치체제를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해 국민을 권력의 원천으로 본다는 민주주의는 바로 그것 때문에 대중을 독재 권력화하는, 그래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나치즘과 파시즘도 인민민주주의적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신격화하거나 지도자를 자기와 동일시하면서 열정과 광기에 사로잡힌 정치의 예가 바로 차베스의 베네수엘라, 에바 페론의 아르헨티나 등입니다. 소위 누파 현상도 바로 그런 연장선 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가를 우상시하고 그 속에서 나약한 자신을 신격화하려 한다면 그 어떤 시도라고 한들 모두 민주주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치에 너무 열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87년 6월 항쟁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도 이런 경향이 스며들게 됩니다. 그 결과 한국 민주주의는 소설의 궤도를 이탈해 인민민주주의적 특성을 강하게 띠게 됩니다. 국가정책 전반에 걸쳐 포퓰리즘 성향이 심화됐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주장했던 참여민주주의와 이명박 정부의 동반성장,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라는 슬로건은 대부분이 사회주의적 무지가 만들어낸 반자유주의적 정책들입니다. 결과적으로 경제를 파괴하고 결과적으로 사회를 농촌 공동체적으로 환원하는 오도된 정책들입니다. 혹시 농촌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이라면 그것에 동시에 비민주적이며 권위주의적 체제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는 뒤늦게 경제민주화라는 정치 슬로건이 표현상 그럴듯한 논리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경제의 활력을 파괴할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치권 전체에 스며든 반시장 논리는 너무도 광범위한 것이어서 어디서부터 교정되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그 뿌리가 깊습니다. 민주당은 그나마 부분적으로 남아있던 민주정당으로서의 정체성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것 같습니다. 새정치연합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만 강력하게 반시장 경제적 논리에 스스로 포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경제이론에 있어서는 전혀 그 어떤 정견이랄 것조차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로지 반대만 되풀이할 뿐이고 포퓰리스트적 재분배만 요구할 뿐이어서 국가를 경영하는 정상적인 수권정당의 면모와 내부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새정치연합에게 정치란 길거리에서 머리띠를 두르고 투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끊임없이 분쟁과 갈등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언론이 동요하고 벌거벗은 권력투쟁이 전개되는 항구적인 소요상태를 정치라고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87년도 민주화 과정에서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시위와 함성의 추억에서 단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거리에 쏟아져 나왔던 그 혼돈의 외형 자체를 지금도 민주주의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항구적인 함성과 부단한 소요 상태에 정치적 흥분을 느끼고 그것이 없는 일상적인 정치는 정치라고 보지 않기에 통상적인 국회 활동에 대해서는 내심의 거부감이나 반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국회는 길거리 투쟁에서 얻은 결과를 서류로 만드는 형식 절차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는 국가 의사결정을 하는 제도적 기구입니다. 국가적 의사결정을 대표하는 정당들이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활동이라고는 해도 그것조차 법의 테두리에서 법치주의적 원칙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일상적인 정치는 시민의 평화로운 생활을 담보하는 조건 속에서 진행된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 정치는 모든 국민들을 이익집단으로 만들고 이익집단에 속해 이권 투쟁 몰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할 수 없도록 만들어갑니다. 일상적인 생활로부터 끌고 나와 기어이 정치적 소요에 동참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한국의정치입니다. 모든 이익집단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다보니 아예 질서정연한 소통이 불가능해집니다. 끊임없이 서로의 문제점을 찾아 고발하고 상대를 공격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평화스럽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국민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다같이 잘 사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이 말은 너무나 아름다운 슬로건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남보다 잘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이며 다른 자에게 군림하고 싶어합니다. 경제정책은 이런 인간의 본성을 잘 파악하고 이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설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불평등에 대한 비판은 종종 가난한 자에 대한 자비심이나 이타심이 아니라 잘 사는 사람에 대한 시기심이나 질투심 혹은 적대감이 발로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인위적으로 사회의 불평등을 해결하려다 보면 효율성이 저해돼 경제성장이 멈추고 그러면서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악순환으로 빠져듭니다. 남미를 포함해 많은 국가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남유럽도 크게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였던 구소련이나 북한이 절대로 평등한 사회가 아닌 것도 이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만드는 시장에서의 방법이 아니라면 인간을 평등하게 만들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탓이건 우연적 여건이건 그 무엇 때문이건 가난에 처하게 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나 사회적 배려가 아닌 그래서 사회 전체를 평등하게 만든다는 그 어떤 불평등 해소 방법도 모두 거짓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성격은 두고두고 논란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좌회전 깜빡이를 켰지만 실제로는 우회전을 했다고도 하고 대통령 스스로 신자유주의 좌파 정권이라고도 했다지만 인민주의적 속성을 그 본질 속에 강하게 숨겨놓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구나 반자유주의적 정치 성향을 가진 소위 386 정치 신인들이 대거 정치권으로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이념적 정체성이 의심스러운 자들까지 정치 전면에 총집결하게 된 겁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북한의 독재 정권에 친화적이며 경제성장이나 국가발전보다는 모두가 똑같아야 하는 소위 평등의 가치를 더욱 중요시하는 정치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김일성 독재 정권을 지원하는 것을 통일운동이라고 강변하거나 한국 사회의 발전을 애써 부정하는 그런 외의 편향적 성격을 가진 비뚤어진 성품의 인물들이 대거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이상주의적이거나 인민주의적인 슬로건들이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최근의 성향들은 대부분 그 결과입니다. 이런 경향은 그다지 바뀌지 않은 채 이명박 정부에서는 동반성장, 박근혜 정부에서는 경제민주화로 이어졌습니다. 최근의 피케티 열풍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타머스 PIKETTY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르크스주의적 해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땀 흘려 각자가 올린 소득의 대부분을 국가에서 세금으로 걷어 사실상 국유화하자는 겁니다. 피케티 스스로도 몰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땀 흘려 올린 소득의 8,090%를 빼앗아 가는 것은 국가의 강제 노동과진 배웁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득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구소련에서의 경험도 그렇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사회주의권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의 보통의 태도입니다. 이런 최근의 경향은 한국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발생한 필연적 결과일 수도 있고 한국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가운데 뭔가 잘못된 길로 들어선 우연적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면 그 어떠한 형태의 민주주의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디폴트 상태의 한국 민주주의를 어떻게 재건해낼 것인가? 저도 그 답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진단부터 시작되면 올바른 처방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고민했으면 합니다.